우리가 눈을 뜨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내가 나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과 내가 추구하고 성취하는, 취득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에 밝히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떴는데 눈을 뜬 장님으로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을 감았을 때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그리움이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직접 겪어본 사람들은 이 자리에는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가족이 생이별을 해서 몇십 년 동안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그리움이 간절하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북한과 남한이 이산가족 상봉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그 나이 많은 연로한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정도는 형제자매를 친척들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리움이 크겠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친척을 만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된다면 얼마나 한이 맺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한번 천천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 무엇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그 많은 것들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다 변하잖아요. 사람도 물론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이 지구 땅덩어리도 변하고 우주 전체도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의 목적으로 목표로 삼기는 하는데 그 모든 보이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는 그만큼의 영원한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장난기가 조금 느껴졌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거든요. 눈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널리 잘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근히 놀리는 쪽으로 축복 아닌 축복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너는 왜 이 땅이 보이느냐? 이 보이는 땅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 나이가 많아가지고 잘 보지 못하는데 기껏해야 뭐 100m, 200m밖에 볼 수 없었다면 별로 큰 축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땅이에요. 작은 유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나타나셔서 내 눈으로 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유업으로 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느껴지는 것은 영적인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냥 보이는 땅만 가져라 이것이 아니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의미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너의 자손들이 나의 축복을 받고 믿음을 가질 것이며 천국에 올라와서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릴 거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 당시에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축복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오한 축복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잖아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원하고 건강의 축복을 받기 원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시도하는 모든 것들이 잘 돼서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좋지만, 다 좋은데 만약에 그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허무하기 짝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부자가 된들 한들,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장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암시해 주신 그 영적인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육안을 떠서 뭐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물질이나 사업이나 이 정도만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을 떠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취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에서 보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우선 이 성경 구절만 읽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칠이다. 영어 단어에 보면 ma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mad. 환장했다는 얘기입니다. 돌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을 쓸 때가 있더군요. You are mad.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바꾸자면 you are crazy. 자, 물론 이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 안함을 인해서 교훈을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적군들이 와서 너희들을 삼킬 것이고 너희 가족들이 몰살당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광경들이 너희 눈에 비치게 될 때 너희가 미쳐버릴 것이다. 물론 말씀을 그대로 받아도 우리에게 큰 교훈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간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이 교훈의 영역을 넓혀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경고의 종을 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알지 모르든지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조금씩 미쳐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보면 볼수록 그것은 나를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완화해서 이야기하면 중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는 대로 중독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는 사실 마음에 조금 부담이 크게 왔습니다. 아, 그렇다면 내가 지난 24시간 동안 본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난 주 7일 동안 무엇을 보고 살았나? 지난 한 달 동안, 1년 동안, 10년 동안, 나의 50년 생애에 나는 무엇을 보고 살아왔나? 과연 나는 무엇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내가 보는 그것이 나를 중독하게 만들고 내가 보는 그것이 나를 미치게 만든다면 나를 조금씩 미치게 만든다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언제 뭐 봤지? 저 이거 되게 찔리는 말씀이에요. 저 어제 스포츠 경기를 4개나 봤거든요. 베이스볼 게임 2개 보고 풋볼 게임 2개 보고 하필이면 또 칼리지 풋볼이 시작하는 바람에 UCLA 게임 보고 USC 보고 둘 다 이겼습니다. 피츠버그 게임 보고 졌어요. 다저스 게임 보고 이겼습니다. 오후 내내 한 8시간 동안 스포츠 게임 4개를 봤어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죠. 목사가 토요일날 오후에 내내 스포츠 게임만 보다가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고 설교하고 있는 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마음속에 좀 찔리네요. 그 대신 일주일 내내 뭐 기도는 많이 하고 준비는 잘 했으니까
그런 변명이라도 할 수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참 중요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것,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것, 우리를 실성시키는 것, 그것이 보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많은 심리학자들이 텔레비전이라는 귀신 박스가 나와서 옛날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도깨비 박스, TV라는 것이 나와서 세상을 뒤집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텔레비가 나오기 이전에 라디오만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라디오만 있을 때는 귀로만 들을 때니까 그때는 뭐 조금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필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깨비 박스라고 말하는 TV가 나온 다음부터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고 그 보는 거에 대해서는 필터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빨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중독된다는 겁니다. 나를 미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강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보는 것으로 내가 미치게 될 것이다. 실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멋진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죄합니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이상한 부분이 자꾸 생겨요. 왜 다윗이 이날만큼은 하필이면 저녁에 일어났는가? 낮잠을 자다가 저녁에 일어났어요. 해가 위연이어지는 선셋의 왕궁의 옥상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니까 밑에 있는 것들이 잘 보이잖아요. 눈에 잘 들어오잖아요. 그때 봐서는 안 되는 것을 보아버리고 맙니다. 분명히 결혼한 다른 남자의 와이프인데 그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아름다워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워 보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거 속지 않으십니까? 이상하게도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설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예뻐 보이고 그렇게 멋져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오후 7시나 7시 반쯤 해가 지기 시작할 때 마주오는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마주 오고 있는 차 안에서 운전하고 있는 남자든 여자든 간에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하는 모습이 참 멋있어 보입니다. 물론 혹시나 그 차가 내 차 옆에 서고 창문을 내리면 그 모든 환상은 깨져버리는 거지만 우리가 그렇게 속고 살아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석양이라는 멋진 조명이 내려쬐고 얼굴의 약점들을 부분을 선글라스로 가리고 멋진 차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 실체하고는 상관없이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제 짐작에는 다윗이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뭐 아름다운 여인이었겠죠. 솔로몬의 어머니가 됐으니까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왕궁에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다윗이 그 전날 밤에 뭘 했는지 모르지만 밤에는 잠을 안 자고 아침부터 낮잠을 자더니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게 되고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게 되고 죄의 함정에 유혹의 함정에 빠져버리고 간음죄와 간접적인 살인죄를 짓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원치 않대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우리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보게 될 때 우리는 큰 죄의 함정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그림을 찾았습니다. 저는 다윗이 숨어서 봤을 것 같아요. 양심이 살아있었거든요. 분명히 남의 남자의 와이프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몰래 기둥 같은 거 뒤에 숨어가지고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마음이 동요하게 되고
죄를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 참 무서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쩌면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서 슬슬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죄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민수기서에 보면 이장의 너비의 기력이다 하여 만나 후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음식이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주셨고, 마실 물이 없다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생수를 소산하게 해주셨고, 낮에는 너무나 덥다 그러니까 구름기둥으로 쉐이더를 만들어주셨고, 밤에는 너무 춥다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히터를 만들어주셨어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큰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정말 기발한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주셨네요. 먹을 것도 있고, 정말 이 만나는 꿀송이 같아서 뭐 꿀맛도 나고 과자맛도 나고 너무나 맛있습니다. 이 물도 너무나 시원하고 정말 지하수물 같이 우리의 갈증을 적셔주는 좋은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스킨 캔서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로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신 하나님이세요. 지네들이 잘 살다가 나온 것도 아니고 억지로 나온 것도 아니고 노예로 학대를 받아가며 죽어가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구해주셨습니다.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입을 열어서 감사하는 것밖에는 없었는데, 감사는커녕 감히도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정말 어처구니없는 불평을 하고 있는 건 고기를 달라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한번 되시면 민수기 11장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조금 짜증내시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너희는 지금 고기가 먹다고 나한테 컴플레인하는 거 맞지? 그렇다면 내가 고기를 먹여주지. 매출하기 딸을 모아주겠다. 시간 먹도록 엄청나게 많은 양의 매출하기 이따를 모아주는데 너희가 이거 꼭 먹어야 된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니까 꼭 먹어야 되는데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 내내 매출하기를 먹으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인간적인 각도에서 보면 아, 하나님이 조금 너무 좀 치사하신 거 아닌가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한 레슨을 주기 원하셨던 겁니다. 너희의 처지를 알고 감사함을 배워라. 생명을 구해주신,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근성은 얄팍하기 짝이 없어서 바로 전에,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놀라운 축복은 바로 금세 잊어버리고, 이제는 당장 우리가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욕심내고 싶은 것에 대한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만나밖에 없습니다. 왜 소는 없습니까? 왜 돼지는 없습니까? 왜 오리는 없습니까? 우리 눈에 만나밖에 안 보이는 이런 어린애와 같은 불평을 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채워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불평스러운 것만 보이고 그것에 대한 불만만 쌓아간다면 결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사람들의 근성이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다가도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이 내 손에 쥐어지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귀하고 귀한 것이 다른 사람 손에 있으면 그렇게 갖고 싶은데 그것이 나의 손에 쥐어지면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별 시들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안겨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놀라운 구원의 값어치에 비교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을 받았는데, 그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우리의 손아귀에 소유하고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무엇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앞에 구원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점점 시들어져 갑니다. 아, 이제는 권세도 좀 갖고 싶고, 이제는 좀 명예도 누리고 싶고, 이제는 좀 쾌락을 제대로 즐기고 싶을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오는 손에 있는 찌꺼기 같은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의 눈 밟힌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망을 잡아라. 구원을 잡아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믿음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결국 믿음이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석할 수도 풀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과학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스토리들을 과학적으로 풀이하려고 합니다. 이해는 해요. 어쩌면 전도에 도움이 조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과학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셨다면 성경 안에 정말 최고의 과학의 이론들이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풀이해 주시는 그 무엇보다도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 없어요. 성경의 과학을 이용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과학의 이치에 맞든 안 맞든 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왔던 그 정말 얄팍하게 짝이 없는 철학의 논리에 맞든 안 맞든 간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야 되는 진정한 크리스천들의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사도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았느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은 보느냐? 지금도 안 보이는 예수지.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론,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상봉을 꿈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러한 영적인 상봉을 가져야 한다. 이산 가족들이 그렇게 그리움을 불태우며 흩어진 가족을 만나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리워하며 천국에 올라가서 다시 영적인 상봉을 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불태우는 것, 우리의 그리움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상봉의 감격이 없습니다. 그리워하지 않아요.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것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육안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이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안을 떠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믿음, 하나님과 천국을 그리워하는, 천국에서의 상봉을 꿈꾸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